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자, 오늘은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뽑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멜로디든 애드리브이든 어떤 것이든 진짜 기타의 손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요. 하나하나 이해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손맛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가 해머링이라는 기술인데요. 해머링이라는 기술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보통 기타는 이렇게 음을 하나씩 하나씩 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음이 좀 빠른 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두 개를 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치고 이 나머지 손으로 같은 줄에 다음 칸이나 다음 칸을 이렇게 치면 이걸 햄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햄머, 망치질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랑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손을 한번 쳤는데 요걸로 두번 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잔향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쳐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말고 박자는 맞춰야 되거든요. 따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이제 이걸 때려야 돼요. 요거를 원동기로 해서 원동을 줬으면 힘을 줬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단호하게 하면 이렇게 자세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우리 펜타토닉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저는 권하고요. 펜타토닉 1번형이 요거잖아요. 모르면 저희 재본책에 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번 줄에선 새끼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고르게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풀링 오프라고 해서 이 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 누른 상태에서 치고 이게 두 개가 이미 잡혀져 있어야 돼요. 잡혀진 상태에서 떼는 거거든요. 뗄때 이것도 먼저 친 상태에서 이거를 떼면서 약간 밑으로 끌어잡는다는 느낌으로 여기서도 이제 그냥 이렇게 쳐도 되는데 약간 땡긴다는 느낌으로 치면 좀더 소리가 좀 커져요. 그냥 이렇게 치면 약간 힘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갈고리처럼 땡긴다는 느낌으로. 자, 항상 이제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면 그 앞에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치면서 이 소리가 날수 있도록 앞에 있는 소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두 개를 항상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링 오프.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소리예요. 자, 슬라이딩 소리는 이제 여기까지 가볼게요. 펜타까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반대로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치지 마시고요. 항상 이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멜로디를 자꾸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 우리 형님들 50대, 60대,
50대까지는 좀 무리고 60대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전주가 이런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요런 멜로디가 나와요. 분명히 초보자들은 다 이렇게 치실 거예요. 뭐 피크로 치든 엄지손으로 치든 상관없는데 왼손만 잘 보세요. 이러면 까진 좋아요. 다 쳐요. 따다다가 좀 급하잖아요. 이때 이거를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햄머링으로 때리면 빨리도 칠 수 있지만 되게 기타스러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죠. 마지막에 또 햄머링.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우리가 연습했던 것은 평상시에 내가 치는 멜로디는 요거였지만 햄머링을 이용하며 이렇게 햄머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딩까지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딩 하면 이렇게 이거를 갈 것을 약간 느낌을 주면서 이건 이제 비브라토인데 다음에 이거 비브라토 궁금하신 분은 댓글 주시면 비브라토도 자세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댓글 없으면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다시 요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엄청 이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또 밑에서 해볼까요? 여기도 슬라이딩. 이것도 이제 펜타토닉 안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친다 해도 이렇게 해갖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딩 여기서 햄머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 치고 그러면 하나 따앙 세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햄머링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햄머링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쳐도 되는데 한번 치고 햄머링 또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풀링 오프예요. 여기 누른 상태에서 떼주죠. 이거를 풀링 오프 안 하면 너무 좀 심심하지 않아요? 떼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초 연습이 돼야지 이런 소리가 나죠. 이것도 반대로 떼면서 누른 앞에 눌려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풀링 오프 이것도 풀링 오프죠. 그 다음에 햄머링 이제 슬라이딩으로 갈게요. 슬라이딩 이거를 이러면 맛이 안 나죠. 여기서 하지 말고 햄머링으로 하고 슬라이딩 그리고 빠르게 슬라이딩이 있어요. 요거는 빠르죠. 슬라이딩 이것도 햄머링이죠. 여기서 또 슬라이딩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늘 손도 안 돼요. 아마 이렇게 치실 거예요. 이렇게 치지 말고 단단다 이렇게 햄머링으로 햄머링 슬라이딩 슬라이딩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치는 멜로디를
이렇게 반대로 한다든가 앞으로 때린다든가 뒤로 끄집어낸다든가 슬라이딩을 한다든가 해서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계속 창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반주가 있어요. 전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그 반주기로 녹음을 한 거예요. 반주기가 아니라 이펙터로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띠리리리리리 여기서 땅 이렇게 운지를 제가 또 바꿨거든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마 대부분은 따다 되게 딱딱하게 햄머링 그런 기술 없이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오브리킴 선생님처럼 저렇게 손맛이 안 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펜타토닉을 만약에 응용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볼게요. 이런 식으로 펜타토닉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햄머링이라든지 그런 것들 연결해서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펜타토닉을 햄머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또 이쪽 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그 이펙터에 보면 이제 루퍼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C 코드 연습, CFG만 연습해 보겠다 이러면 이거를 꽉 눌러갖고 딜레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날 거야.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펙터로 연습을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멜로디라든지 오브리 연습을 하면 돼요. 슬라이딩 연습을 하려면 이렇게, 만약에 햄머링 연습을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풀링 오프 연습을 하시려면 빡고, 슬라이딩 연습을 하시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사용된 기타는 이제 토고의 SF인데요. 여행용 기타예요.
여행용 기타지만 저는 이렇게 잭을 꽂아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좀 소리는 좀 작은 면은 있지만 어깨에 감싸기 좋고 여행할 때나 아니면 그냥 잭 끼고 공연하기에는 참 좋은 기타 같아요. 이게 문양도 이쁘고 요거는 제가 지금 특별히 이제 특별 공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할인된 가격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브리 기타에 대한 이런 펜타토닉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기 이 기술들이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하실 분들은 제 책자를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교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 5,900원짜리로 이제 그 멤버십 가입하면 그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또 그 강의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테크닉 잘 연습하셔갖고 여러분들 멜로디를 할 때 반드시 변형을 시켜서 학교 종이를 예를 들어서 뭐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 이래가 있으면 이거를 슬라이딩으로 솔솔미 여기서 햄머링으로 슬라이딩 여기서 햄머링 해볼까요?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써서 멜로디를 바꾼다든가 멜로디를 햄머링으로 멜로디를 한다든가 하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꼭 이 연습 연습을 꼭 해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